여러 가지 사각형입니다. 생각보다 많이도 기억하고 있는 것 같아서 바로 진도 그냥 나가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아는 학생들은 뭐 알아서 하세요. 라이트쌤 62페이지에 그래도 갑시다. 뭐 어떻게 해, 김원. 걔네들이 많이 기억하고 있는지 아닌지 내가 알 게 없어. 돌석하면 지도선생님 못해 어떻게 하겠어. 자 봅시다. 직사각형. 그 위에 거 보고 풀지 말고 차라리 앞에 거 내용 한번 딱 읽어보고 문제 풀어. 오른쪽 그림과 같은 직사각형 ABCD에서 두 대각선의 교점을 O라고 했거든. 이렇게 해서 X 플러스 Y 뭐 값을 구하라는데 이런 식의 문제는 잘 안 나와. 연습할 때 쓰는 거야. 내가 지식을 쌓고자 하는. 잠깐만 봐봐. 직사각형의 정의가 뭐야? 직사각형의 정의는 네 각이 전부 다 같은 거야. 몇 도로 같겠냐? 90. 당연히 90도. 응? 그 다음. 평사에서부터 출발하니까 평사의 모든 성질을 다 갖고 와야 돼. 평사의 정의 두 쌍의 대변이 평해. 대각의 크기가 같아. 대면의 길이가 같아. 대각선이 서로 1등분해. 그런 거 싹 다 갖고 오는 거야. 넓이의 특징도 갖고 오는 거야. 평사 넓이 특징. 대각선 봤을 때 삼각형 4개. 넓이 다 똑같다라는 거. 그리고 아무 점 P 찍었을 때 위아래 더한 거랑 양옆에 더한 거랑 같다라는 거. 말하면 좀 상상해 봐.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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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 그것들 전부 다 직사각형 ABCD가 다 갖고 오는 거야. 근데 직사각형만의 특징 하나 있어. 내각이 같다라는 거 말고. 대각선 길이가 서로 같아요. 대각선의 길이 같아요. 혹시 대각선 길이가 같았던 사각형 또 하나 있습니다. 정사각형 말고. 등변사다리. 오! 등변사다리꽃. 장난 아닌데? 오우씨. X! 얼마요? 5. 5지. Y는? 30. 30이지. 왜? 얘랑 똑같을 거야. 맞죠? 그렇게 해서 생각하세요. 생각보다, 오, 장난 아닌데? 요것도 한번 해볼까, 그러면? 이런 거? X각의 크기를 갖다가 구하는 거야. X각의 크기. 됐어요? 접은 삼각형이고 1학년 때 도형에 나왔었던 것 중에 이런 것들 참 많았는데 삼각형 AEF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네? 삼각형 AEF의 특징 이등변 뭐랑 뭐랑 길이 같아? AEF A랑 AF랑 같아. 시험 보고 정신 차리냐? 왜 그러냐? 오우씨 뭐 한번 망쳐놓은 것도 나쁘지 않은 것 같네. 얘랑 어떻게 접은 각으로 갈게. 됐어? 아니 잘하고 있다고. 샥. 엇각이니까 여기도 정각이지. 한마디로 여기 X면 여기도 얼마? X. 여기도 얼마? X가 되는 거야. 그리고 이거 몇 도야? 62도죠. 그럼 여기 62도야. 그럼 X는 몇 도가 될까? 180에서 62를 뺀 다음에 괜찮아. 잘했어. 180에서 61을 뺀다면 2로 나누면 되지. 59. 네, 잠깐만 봐봐. 180에서 61을 뺀 다음에 2로 나누면 되잖아. 이거 하트 법칙 뭔지 알지? 쪼개는 거. 그럼 한마디로 어디에서? 90에서 31만 빼면 돼. 59도가 나오겠지. 뭔 느낌인지 이해가 안 돼. 그래서 90에서 얘 반땡 뺀다. 180도 반땡, 얘도 반땡. 그러면 여기서 니꺼 나와요. 뭔 말인지 알겠죠? 이런 것도 좀 알고 계시면 됩니다. 이게 기본이 되면 그 다음에 요런 같은 걸 알려줄 수 있잖아. 나도 좋고 니들도 빨라지고 얼마나 좋아. 잘하고 있어. 348 오른쪽 그림과 같은 평행사변형 ABCD가 평사가 직사각형이 되는 거야. 나 봐봐. 평사가 있는데 직사각형이 돼야 돼. 그럼 직사각형만의 성질을 갖고 와야 되겠지. 그 직사각형 만의 성질이 몇 가지였어? 두 가지였죠. 응, 대답도 잘하네. 두 가지야. 그지? 첫 번째 두 가지 중에 두 가지 중에 첫 번째는 정의일 거야. 평사는 각이 다 같아 안 같아? 평사 같진 않아. 대각이 서로 같지. 하지만 직사각형은 그 각이 다 똑같아. 평사는 대각선이 서로 2등분을 해. 근데 길이가 같아 안 같아? 같진 않아. 근데 직사각형은 얘기가 달라. 2등분도 하면서 길이도 같죠. 그러면 평사가 직사각형이 되기 위한 조건 어떤 특징 갖고 있으면 되냐? 머릿속에 탁탁. 하나는 직사각형의 정의. 하나는 직사각형의 대각선 성질. 뭔 말하는지 가한가? 됐어? 그렇게 머릿속에 넣어놓고 이런 개념 문제 이런 게 더 나오고 잘 나오는 거야. 조건이 아닌 것이야.
평산대 ADC가 90도래. 어머 세상에. 직사각형 돼야 안 돼? 돼요. 돼. 대도불 자유주의니까 애 신나려고 그래. 되지? AC랑 BD랑 서로 같대. 되지? 이렇게 봐. 대각선 길이 같잖아. 그러면 직사각형 갖고 오는 거 같아. 그 다음? OB랑? 되죠. OC랑 같다라는 게 무슨 말일 거 같니? 대각선, 그렇지, 그렇지. 대각선 길이 같다라는 거지. 맞아, 맞아. 그죠? 이 상태에서 숙제와 자유형 될 텐데, 출결만 잘 지키고, 지각만 안 하고, 아, 그러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어, 아, 진짜? 어, 역대급인데? 대답을 이렇게 잘해줄 줄이야. AC랑 BD랑 수직이라는데, 어, 이거 하나 보자. 이거 누구 거야? 마른 거. 어! 이거 마른 거지? 이건 마른 거지? 오! 아주 좋아요. ABC 각이랑, DCB 각이랑, 야, 이웃한 각이 같대. 몇 두 개니? 이웃한 각의 합이 180도지. 그쵸. 근데 그 두 개의 각이 같다는 건 90도, 90도라는 얘기 아니야? 그럼 직사각형 되는 거 같단 말이야. 이해하야 안 가요? 정답 찾아낼 수 있겠냐? 오, 대답을 이렇게 잘해줄 줄이야. 오, 생각 바뀐데. 이런 거 풀 때 어떻게 하라고? 위에서부터 꼭 읽어. 선생님 말 들어. 알겠지? 중학교 때문이 아니야. 이거 위아래 거 양옆에 거만 보면 다 띡띡띡 나와. 중학교 수준은. 근데 그건 것 때문에 그랬냐. 위에서부터 읽을 줄 알아야 되는데 말 꼭 들어라. 네. 에이? 좋아. 내라고 대답도 하지 않고. 어, 그런 대답도 안 했었는데. 뭘 진짜 이 새끼 안 했잖아. 뭐 물어보면 맨날 고개만 까딱까딱 하고. 무슨 소리야? 어? 맨날 내라고. Y-XL 값이야? 이거 무슨 도형이야? 마른 모. 마른 모의 정의가 뭘까? 이웃한 변의 길이라. 그렇게 표현해도 되고, 그 내 조건에서 나오는 거고, 마른 모의 정의는 간단하게 내변 길이가 똑같아. 근데 마른 모 만의 성질. 평사가 있어? 마른 모로 가는 거야? 수직 이등분한다. 오케이! 대각선 서로 어떻게 해? 수직 이등분한다. 이등분은 원래 하는 거고, 수직한다고. 이해가 한 거야. 그럼 평사가 마른 모가 되기 위한 특징은 몇 가지 있겠어요? 두 가지. 하나는 정의. 하나는 대각선 성질. 직사각형이랑 똑같지? 직사각형은 정의. 내각이 같으면 되고. 직사각형의 성질. 대각선 성질. 길이 같으면 되고. 얘는 정의. 내변 길이 같으면 되고. 마른 거는 그 다음 대각선 성질. 수직하면 돼. 정의가 좀 돼? 오케이. 가봐. 그래? Y 어때? Y. 할 수 있어? 할 수 있다. 60도. 60도. 여기 Y, 여기 수직이고 여기 Y거든. 30도, 60. X는? 2. 2! 왜? 평균이 다 똑같아. 맞아, 안 맞아. 됐어? 잘했어. 이것도 볼까요? 오른쪽 그림과 같은 평사, ABCD가 뭐가 된대? 마른 모가 되는 조건이네. 평사가 마른 모가 돼야 돼? 알겠죠? 평사가 마른 모 돼야 돼? 각 A, B, O랑. ODC 각이 같대. 그래서 이건 뭘 뜻하는 걸까? 라고 한다면 특별한 게 있을까? 없어. 얘랑 얘랑 각이 같으면 얘랑 얘랑 평행하다는 거야. 마른 모는 원래 평상에서 갖고 왔으니까 평행한 거 맞지? 그러니까 기억은 특별한 의미가 있어? 없어? 없어요. 없는 거야. AB랑 BC랑 같대. 어, 이건 뭔가 있어 보여. 이웃한 변의 길이가 같아. 평산대. 그 네 변의 길이가 같아. 다 같지? 그 말은 못 해야 돼. 말은 못 해야지. ABO랑, ABO랑, 요각이랑, ADO랑. 뭘 뜻하는 거야? 삼각형 ABD를 봤을 때. 윗각으로 같은 거지. AB랑, AD랑, 길이가 되지. 예, 가. 그, 이웃한 편의 길이가 되니까 이것도 말은 못 해야 돼. 이렇게 애들로 까는 거야. 중요한 문제야. 알겠어. 근데 이런 것들 다 외우고 있을 수가 있냐, 없냐? 없지. 그니까 개념을 딱 박아놓고 여기서부터 파생시켜서 써먹을 줄 알아야 돼. 개념을. BO랑 DO랑 같대. BO랑 DO랑 같대. 이건 의미가 있어. 없어. 소리 이동도해. 원래 평사니까. AO랑 비오랑 같대. 이건 뭐야? 직사각. 이건 대각선 길이가 같다는 거지.
2등분 하는 건데 얘가 하나짜리, 하나짜리, 두 개짜리, 두 개짜리. 근데 얘랑 얘랑 길이 같으니까 두 개, 두 개짜리. 이건 대각선 길이 같다는 건 누구 거야? 직사각형이 되지. 각 A와 B가 90도래. 오! 이건 되지. 이해가 하잖아요. 얘가 개념을 알고 있어야 문제를 풀 수 있다. 뭔 말인지 이해가죠? 정사각형의 또 다른 이름 기억나? 직마. 직마. 한마디로 뭐랑 뭐랑 더한 거? 직사각형. 직사각형 말이야. 최종 부수죠. 형, 직, 마 다 가지고 있죠. X의 크기 몇 도냐라고 물어볼 거야. 답은 몇 도겠냐? 70도. 하나, 둘, 셋? 아닌가? 왠지? 55도. 55도일 것 같지? 그치? 그럼 답이 55도가 맞아. 근데 그 왠지야. 그러면 그렇게 55도인 것 같다가 아니라 55도의 정확한 이유를 밝혀주기만 하면 돼. 도형은 그렇게 하면 돼. 직관력 발휘해서 모인 것 같다. 그럼 왜 그렇게 되지? 라는 것만 정확하게 밝혀주면 돼. 넘어가지만 않으면 돼. 이삼각형이라. 이삼각형이라. 아까 의철이 질문했던 거냐? 유섭이 질문했던 거냐? 둘이 합동이 아니야. 합동. 합동이야. 이거 변길이랑 똑같고 공통이고 이거 몇 도? 대각선 공통. 45. 45. 여기도? 45. X 여기다 옮겨가도? 상관 없겠지. 이해가 안 가. 물론 이삼각형과 이삼각형도 합동이랑 35를 여기다 옮겨도 상관없을 것이고. 이해가 안 가. 그 다음에 그림과 같은 평행사변형 ABCD가 ABCD가 있어요. 오른쪽 그림과 같은 평사 ABCD가 평사가 정사각형이 돼야 돼요. 출발점이 평사야. 평사에서 정사로 다이렉트로 가는 방법 있어 없어? 없어. 기억나 모식도? 네. 모식도 기억나? 일반 사각형 내가 막 그려줬었고 여기 막 사다리 꼴 그려줬었고 여기 평사 그려줬었고 여기 직사 여기 말은 뭐 그다음 정사각형이었지. 네. 평사에서 정사각형으로 가는 거 바로 있어 없어? 다이렉트 길은 없어. 반드시 어디 들렸다가 이제 직이나 말을 가지고 이해가? 그러면 직 들렸다가 정가든가 마 들렸다가 정가해. 여기까지 일단 이해 가서 가서. 그럼 봐. 평사가 만약에 직을 들렸다가 정을 갈 거면, 됐어? 직을 들렸다가 정을 갈 거면, 여기에 들어갈 거 뭐야? 마. 마지. 그럼 여기 들어갈 건? 직이겠지. 그 조건 두 가지가 합쳐서 반드시 골고루 들어가야 돼. 뭐랑 뭐랑? 직이랑 마랑. 이해 가, 안 가? 아니요. 이해 가? 앞에서 평사가 직이 되는 조건들 찾아봤지. 앞에서 평사가 마가 되는 조건들 찾아봤지. 그치? 그 조건들이 이제 총 망라해서 평사가 뭐가 되면 돼? 정이 되면 되고 골고루 들어가기만 하면 돼. 맞지? 평사인데 AC랑 BD랑 수직이래. 뭐야? 마. AB랑 AD랑 길이가 같대? 마. 마. 마망. 돼, 안 돼. 안 돼. 이해가 안 가. 안 되죠? 뭐 해야 돼? 이렇게 써서. 직, 마, 마, 직. 이렇게 골고루 들어가야 돼. 맞지? 2번. 마. AB랑 BC랑 길이 같대? 마. 맞죠? BAO랑 DAO랑 각이 같대. 잘 봐. 얘랑 얘랑 각이 같대. 얘가 2등분 된대. 생각을 잘해봐. 이 삼각형은 어떤 삼각형인지 일단 내가 지금 모르는데 됐어? 얘는 2등분이 되는 게 맞아. 네. 이해가죠? 그럼 여기다 이렇게 선 걷는데 얘도 각도 2등분 되면 이거 무슨 삼각형이라는 얘기야? 2등면 삼각형이라는 거지. 무슨 말 하는지 이해가 안 가. 그럼 얘랑 얘랑 길이 같다 맞아. 이거 뭐야? 이거 마야. 이해가 안 가. 이해가? 답은 아니지? 그지? 이해가 갔어? 3, 다시. BA, 요, BAO랑, BAO, 이 각이랑, 이 각이랑 같다라는 얘기는, 2등분 선을, 여기서 2등분 선을 걷어. 그때 꼭지각이 쪼개진 거야. 우리 2등면 삼각형의 성질 뭐 있었어? 두 가지가 밑각이 같다, 또 하나가. 꼭지각의 2등분선이 밑변을 수직 2등분하는 게 있었잖아. 뭔 말하는지 이해가 안 가. 그림으로 기억해 오징어 몸통 같은 거야? 뭔 말하는지 이해가 안 가.
이해갔어? 그랬을 때 꼭지각이 이등분선이 밑변을 수직 이등분한다. 그러면 거꾸로 가면 꼭지각이 이등분선에 걷더니만 수직하고 이등분하면 이거 무슨 삼각형이라는 거야? 이등분. 왜 밑각 같아 안 같아? 이해 가한가? 그런데 꼭지각이 이등분선 것에 밑변은 수직 이등분. 수직만 돼도 돼. 꼭지각이 이등분선 같은 수직해고 여기 이등분 됐어. 그럼 이거 뭐, 뭔 삼각형? 이등면 삼각형. 밑각이 서로 어떻다? 같다라. 이해 갔어 안 갔어? 이해 갔어? 꼭지각이 이등분선을 걷어. 근데 이등분 됐어. 그럼 이것도 뭐라는 얘기야? 수직하면서. 이해 가냐 안 가냐? 이등분. 이거 각을 이등분하는 선을 걷어. 그랬더니 여기에 이등분 됐어. 그럼 여기도 수직하는 거야. 이해 가한가? 그러면서 길이 같은 거고. 너 이해 갔어 안 갔어? 됐어? 그러니까 좀 봐. 삼각형이 있어. 하나의 삼각형이 이렇게 있어. 여기 각이랑 여기 각이랑 이렇게 딱 걷었어. 여기까지 이해 가한가? 각을 이등분하는 선을 걷어. 여기까지 됐어? 근데 얘랑 얘랑 길이가 같네? 그럼 여기 각 몇 도야? 90. 그리고 이거 이거 길이가 같은 거야. 이거 무슨 삼각형인가? 그럼 이 각이랑 이 각도. 자, 요 삼각형에서 이 각을 2등분하는 선을 걷더니만 여기 2등분 했지? 그럼 여기 뭐가? 90. 90도 되는 거야. 그리고 얘가 뭐가 될까? 길이 같은 거지. 얘 가냐 안 가냐? 누구 거야? 맞아. 이해 가냐 안 가냐? 그래서 이 2번 두 번째 보기는 좀 어려워. 이등변 삼각형의 성질을 잘 써먹어야 돼. 어쨌든 마마지. 답은 아니지. 3번 봐봐. ABC가 90도래. 그럼 뭐야? 이거 직이지. 그 다음 AO랑 BO랑 같대. 이거 대각선이 같다지? 직. 직이지. 직직이지. 이게 대답 안 돼. 안 되죠. 이해 가 안 가? 이해 가? BAO가 45도래. 여기 45도래? 그 다음 AO가 BAO가 45도래. 여기가 45도. 45도. 여기가 45도. 그 다음 AO랑 DO랑 길이가 같대. 이거 길이 같은 건 뭐냐? AO랑 DO인데요. 아, AO, 어? 이거. AO랑 DO. 길이 같다. 이건 뭐야? AO랑 DO로 가, 얘랑 얘랑 길이 같다. 대각선 길이 서로 같다 되는 게 직이잖아. 여기까지 이게 가야 안 가야. 그 다음 BAO가 뭔지 봐야 되겠네. 이게 45도 된다고? 이전에 뭔가 풀어본 것 같은데. 풀어봤었던 건데. 잠깐만. BAO가 45가 된다. BAO가 45도가 된다. BAO가 45. 아, 느낌상 수직인 건 알겠는데. 잠깐만. 평사잖아. 직 아니에요? 왜 직이야? 평사잖아요. 45도나 다른 각도 45도. 여기도 45도 나온다? 그럼 90도. 여기가 이등분 된다는 말이 없잖아. 평사 자체가 이등분. 평사가 대각선 보면 각 이등분해? 안 해요. 안 하지. 왜 안 해? 평사는 평사라고 해서 이거 대각선 보면 이 각이랑 같다? 얘랑 같은 거지. 얘랑 같고. 얘랑 같은 거지. 이해 가. 이거 보기 4번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내가 볼 때는. 66쪽이지. 66쪽에? 보기 4번이 가겠네. BAO가 45도? BAO가 45도? 정사각형이다. 아, 이거 설명을 해줘야 되는데. 여기가 45도가 나온다. AO랑 DO랑 쏘리. 이건 같이 봐야 되겠다. 얘랑 얘부터 봐봐. AO랑 DO랑 길이 같지? 맞아. 그럼 이거 무슨 삼각형? 그리고 대각선 길이 같다 한 거지. 갔죠? 여기 직각 봤어? 그럼 여기 하나짜리, 여기도 하나짜리? 하나짜리지? 응. 그럼 이거 무슨 삼각형? 그럼 여기 45도지? 여기도 몇 도야? 그럼 이거 몇 도야? 그럼 여기서 뭐가 나오나? 막아놔. 얘는 가봐. 이거 하나만으로는 안 돼. 얘랑 같이 봐야 돼. 무슨 말 하는지 얘 가봐. 됐어? 이거 하나만으로는 안 돼. 알겠죠? 그 다음 AC랑 BD. 얘랑 길이 같대. 그럼 뭐야? 대각선 서로 길이 같은 거지. 그러니까 직이지.
그 다음 비오랑 시오랑 길을 갔다. 이것도 뭐야? 이것도 찍찍이지. 얘 가 직마가 골고루 들어가 있는 거 뭐가 됐어? 4번 밖에 없다. 얘 가냐 가냐 됐어요. 그 다음에 등변사다리꼴은 정의가 뭔지 기억나? 이름에 헷갈리면 안 된다고 했어. 원래 이름이 잘못 지어졌다고 했던 건 기억나니? 두 밑가 크기가 같다. 이 새끼 오늘 왜 이러지? 평상시에 좀 그렇게 하지? 어? 윤희랑 채희가 있을 땐 드라마. 윤희랑 채희 있을 때 대답 더 잘하잖아요. 더 잘하고. 왜? 아, 지금이 더 잘하는데? 지금 말하는 족족 정답이잖아. 그때는 말하는 족족 오답이었고. 어? 오답은 아니야. 넌 공부를 혼자 해야 되는 타입인가 보네. 등변사다리꼴의 성질은, 정의는 두 밑가미 크기가 같은 사다리꼴을 저희 등변사다리꼴이라고 해. 그 이름 원래 잘못 지어졌다 그랬어? 원래 이름 뭐라 그래? 등각사다리꼴 이렇게 얘기해야 돼. 등변사다리꼴은요, 얘랑 얘랑 각이 같고요. 밑각이 서로 같은 사다리꼴입니다. 사다리꼴이니까 항상 얘네는 평행하겠지. 그 얘가 밑각이면 얘도 밑각이 있을지. 그리고 성질이 뭐야? 대각선 길이가 서로 같고, 평행하지 않은 나머지 두 개의 길이가 서로 뭐 한다? 같다라는 거야. 그게 성질이. 그러니까 얘랑 같고, 대각선 길이가 서로 같고. 이거 왜 이렇게 끊기냐? 뜻이적이냐? 아, 왜 이러지? 뭐 말하는지 일단 이해 갔어, 안 갔어? 이해 갔어? 어. 그럼 봐봐. 각 시의 크기다라고 얘기했어요. 이거 110도지? 70. 여기도 몇 도야? 110. 100? 왜 이러냐, 진짜. 어? 여기 110도죠? 됐죠? 요렇게 봐봐. 이거 기억나? 동치면서? 여기 둘이 더해서 안 나. 180도 나와주니까 70도. 무슨 말 하는지 이해 가냐, 안 가냐? 이해 가냐? 그 다음 몇 번이고 하니? 쭉쭉 나가봅시다. ABCD의 둘레의 길이를 구하라. 이거는 애들 다 알고. 등변사다리꼴의 밑각이 60도면, 혹은 여기가 120도면, 이거 뭐 볼점 다 본 거야. 사다리꼴 나왔을 때 보조선 그리는 방법은 세 가지. 하나는 평행선, 하나는 대각선, 하나는 수선. 수선, 이렇게 해서 수직 그리는 건 피타고라스의 정리를 배우고 나서니까, 여러분들은 그냥 여기서 뭘 그려? 평행선을 그리는 게 제일 좋아. 이렇게. 그리고 샥 여기 몇 도? 여기 60도. 그리고 등변사다리꼴 밑과 똑같은 거 여기 몇 도? 너 이거 몇 도야? 60도. 여기 60도야. 아 이거 왜 안 쓰지나? 이게 가한가. 그리고 이거 무슨 삼각형이야? 정삼각형. 그 여기 10이지? 여기 얼마야? 10. 여기 10이죠? 10. 여기 10이죠? 여기 얼마? 7. 이렇게 나오겠지. 무슨 말 하는지 이해가 안 나? 이해가? 그럼 이거 ABCD 둘레 길이 다 구할 수 있냐 없냐? 있어요. 다 구할 수 있겠지. 이해 갔어요? 응. 이거 왜 이렇게 끊겨 갑자기? 여기지? 아, 여기 몇 가지 지금 고장난 거 같은데? 그 다음 몇 분이냐 라고 한다면 이렇게 수선 그린 거는 이런 것도 이렇게 똑같이 수선을 그리면 이 삼각형하고 서로 파동 나와. 직각 이각이랑 같지. 요변이 요변 길이 같죠. R H 됐어? A 합동 나오죠. 얘 얼마? 4야. 여기 얼마? 8. BC의 길이 얼마? 16이 나옵니다. 이해 가냐 안 가냐? 이해 갔어? 오른쪽 그림과 같은 직사각형 ABCD에서 E부터 F까지가 대각선 BD의 수직 이등분선입니다. 다음 중 E, B, F, D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이다. 두 쌍의 대변의 길이가 서로 같대. 이 사각형. 이거 무슨 사각형이니? 이거 평사지, 일단은 평사겠지? 왜 일단은 평사겠어? 왜 일단은 평사라고 나왔냐? 안 나왔잖아. B부터 D까지, E부터 F까지가 어떻게?
서로 지금 2등분 한 수직이등분 한 거예요. 그냥 2등분하는 거에서 평사지. 수직하는 거에서 뭐야? 마름. 그래서 니들 이거 기억나? 수직이등분 다섯 글자. 몇 가지 특징? 두 가지 특징. 그럼 이거 뭐야? 다시 물어볼게. 이거 뭐야? 마름. 마름. 그냥 단순 평사 말이야. 뭔 말하는지 약간? 그래서 옳지 않은 것이다 라고 얘기했어요. 1번. 두 쌍의 대변의 길이가 서로 같다. 평사가 마름무니까, 아니, 마름무가 평사니까. 맞죠? 1번 맞죠? 2번. 두 쌍의 대변이 각각 평행하다. 맞죠? 두 쌍의, 두 대각선이 서로를 이등분한다. 또? 맞죠? 그 다음, 두 대각선의 길이가 같다? 는 아니지. 그건 누구 거야? 직이죠. 그죠? 5번. 이웃하는 두 변의 길이가 같다. 맞죠? 됐어요? 대답 잘해야 된다. 최종이라고 생각하면 되고, 마지막 정리 단어, 정리하는 유형 정도로 생각하면 돼. 이웃하는 두 변의 길이가 같은 평사는 마름모이다. 어떻게 분석하는 거야? 평사가 변이 평사 이웃하는 두 변의 길이가 같다. 이렇게 해석하는 거야. 그럼 마름모 되는 거 맞아, 안 맞아? 맞아요. 맞죠. 두 대각선이 서로 수직인 직사각형. 직에서 출발해서 제가 직인데 직인데 두 대각선이 서로 수직이래. 맞지? 직인데 말해. 그럼 뭐가 되겠지? 오케이. 이해가 안 가지. 3번. 한 내각이 직각인 평사. 평사인데 한 내각이 직각이래. 맞아요. 직사각형이지. 한 쌍의 대변이 평행한 사각형은 사다리꼴이다. 사다리꼴의 정의 자체가 한 쌍의 대변이 평행한 거죠. 대변 말고 그냥 사다리꼴. 두 대각선의 길이가 같은 사다리꼴. 두 대각선의 길이가 같은 사다리꼴. 그 출발점이 어디야? 사다리꼴이야. 사다리꼴이야. 사다리꼴인데 사다리꼴이 두 대각선의 길이가 같아. 그럼 직사야? 아니지. 사다리꼴이 두 대각선 길이가 같은 뭐겠니? 등변 사다리꼴이야. 사다리꼴에서 직사로 가는 건 어디 들렸다 가야 돼? 평. 평을 들렸다 가야 돼. 근데 어디에 평이 있어? 없어요. 두 대각선 길이 같은 게 평이야? 아니지. 이해 가능해? 이거 모식도 이 내용 나오는 것도 잘 봐야 되고. 두 대각선의 길이가 같은 사각형을 보기에서 모두 고른 거. 사다리꼴. 안 같아? 대각선의 길이가 같은 사다리꼴은 무슨 사다리꼴? 등변 사다리꼴이야. 직사각형. 맞아요. 같죠? 정사각형. 맞아요. 평사. 길이요. 오! 평사 대각선 안 같아? 서로 2등분할 뿐이지. 맨날 물어볼 때마다 대각선 막 같은 걸로 평사 들어봐. 이게 한참 지나니까 대답을 잘 안 해. 말은 뭐? 틀려. 아니죠? 대각선 서로 수직하는 거지. 등변 사다리꼴. 오케이. 됐어? 잠깐만, 약발 떨어지기 전에 살살 약발이 떨어지려고 그러는 것 같은데. 살살 지치는 것 같은데, 이거 지기 전에 끝내야 되는데. 이건 쉬운 거니까 요거는 우선 일단 합시다. 호흡을 맞춰보라 그랬어. 윤이랑 채영이도 호흡을 좀 맞춰봐. 내가 평이라 대답하면, 내가 사라고 대답하면, 사라고 물어보면. 평. 사각형의 각각의 중점에 연결한 이 사각형은 뭐가 나올까? 평이 되겠지. 사. 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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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 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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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 정. 정. 등. 마. 등면사다리꼴은 뭐가 된다? 마름모가 됩니다. 증명하는 과정은 도형의 닮음이라는 단어에서 증명해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못한다. 그죠? 여기까지 이해 가한가? 자, 빨리 한번 해보자. 사. 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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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 마. 마. 직. 정. 정. 정정. 그죠? 그죠? 등. 마. 마. 이해 가한가? 마름모의 각변의 중점을 연결했으니까 뭐야? 직사. 마. 직이지. 그 직에 대한 설명으로 알맞지 않은 거. 기억. 대면 평행해. 맞아요. 직각이야. 맞아요. 길이 같아. 수직 안 해. 한 몇 번. 그 다음에 내면의 길이 같아. 아니야. 내가 욕심 안 낼게. 유형 12번까지면 숙제인데. 됐어요? 유형 12번까지면 숙제인데 지금 연필 드시고. 지금 내가 풀어줬던 대표 유형들 있지? 그죠? 12문제. 그걸 잽싸게 빨리 풀어. 내가 오늘 대답 많이 해줘갖고
내가 더 안 나갈게. 아이, 좋아. 유형 12번까지가 숫자입니다.